안녕하세요. 반가워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본의 공식 스케줄로는 굉장히 오랜만에 왔는데, 오늘 잘 할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요,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들 영화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간단 명료한 얘기 같은데, 네, 어쨌든 영화 하면서 특별히 힘들었던 점은 영화 자체 때문에 힘들었던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고요. 그 당시에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로 좀 일이 있어서 좀 힘들긴 했는데, 네, 영화 찍으면서 영화로 많이 풀었나? 네, 하여튼 그 당시 영화 찍으면서 어려웠던 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일식집 신들이 민호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신이긴 했죠. 제가 촬영을 한 지가 2년 좀 된 것 같은데, 지금은 좀 옛날 일 같긴 해요. 벌써 바로 전 작품이긴 했지만. 되게 중요한 신이었던 게, 민우의, 점점, 뭐라고 해야 될까, 혼란스러워 하는 모습들이 점점 더해지는 것들이 가장 잘 표현된 부분이기도 했고,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신이었던 거는 맞는데, 표현하는 데 있어서야, 크게 어려운 점은 없었어요. 워낙에 굉장히 내뱉는 그런 연기가 많았었으니까 크게 어려운 점은 없었고, 다만 이제 원신 원카트로 가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거에 나중에 적이 많아지면서 컷수가 늘어나면서 계속 좀 힘이 딸리기도 했었고. 근데 굉장히 재밌었어요. 굉장히 제일 즐겁게 촬영했던 장면이었습니다. 감독님이야 워낙에 훌륭한 작품을 많이 찍으신다고들 다들 하시니까, 저는 예전에 많이 찍으셨는데 저는 데뷔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잘 몰랐어요. 사실 처음에는 물론 감독님의 굉장히 유명한 작품은 봤었는데 그 전 작품들은 잘 보지 못했었고, 근데 신기하게도 형사 때 촬영할 때부터 첫 촬영인데 굉장히 편했고, 지금도 느끼는 거지만은 제가 가장 잘 통하는 감독님이시기도 하고, 네, 그리고 감독님이야 워낙에 감독님이 제일 큰 매력이라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제 생각이라서 틀릴 수도 있어요. 네, 그렇지만 어쨌든 원하시는 거를 좀 타협을 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만들어내시는 거, 그리고 생각에 생각했던 이미지를 화면에 담아내시는, 네,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자기가 생각에 가지고 있는 거를 화면에 담아낸다는 게 굉장히 쉬운 게 아닌데, 예, 그걸 끝까지 만들어내시고, 장점이야 너무 많은데 제가 뭐 알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이것은 제가 강동원 씨 팬들한테 항상 혼나는 얘기지만 잘 이해하십시오. 저희가 유전자가 참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처음 경험하는 건데, 연기를 지도할 때 거의 설명을 하거나 어떤 거를 이제 붙여서 하는데, 강동원 씨한테는 제가 얼마 전에 외국 가서도 그런 얘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놀라는데, 연기 디렉션에 있어서 저는 어떤 때는 숫자를 세주기도 하고 1, 2, 3, 그러면 그 리듬에 따라서 그 연기를 소화하는 아주 상당한 이러한 그런 장점? 하여튼 그런 것이 있습니다.